안녕하세요. 간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오늘은 이제 근대사 기출문제 44회부터 47회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선택지들 또는 이런 그런 뭐야, 처음 보는 선택지들이 등장할 때는 바로바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별도로 메모를 하셔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44회부터 바로 갈게요. 44회 갑시다. 31번부터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 대한제국 인민으로 전답을 가진 자는 이 관계를 반드시 소유하되, 이거 뭐죠? 이게 대한제국 업적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여러분 보시는 게 지금 그 땅문서 지계입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문서 지계를 발급했다. 대한제국이 1898년이고 지계가 발급되는 거는 1904년까지 지계가 발급되었었다라고 했었죠. 그 당시를 찾으면 됩니다. 1번, 이만손이 영남만인소를 올린 건 1880년. 그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총장 들어오고 나서 1881년에 올라오죠. 그러니까 땡.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된 거는 뭐야 이게 민씨정권 계화정책이죠. 1883. 그다음 조선총평사 형평운동은 1920년대고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했다. 용안포 사건이 1903년이죠. 그러니까 지계 발급이 1904년까지 발급이 됐으니까 그 1년 전인 용안포 사건 정답이네요. 5번 제네럴 셔머노 사건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니까 1871년이고 지금 안 자나? 32번 밑줄 그은 개혁 외무성 아시아국장 카푸니스트 백장님 조선인 망명자 살해 사건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정전을 이렇게 야 니네 둘이 왜 그래 갑자기 왜또 괴롭히려고 해 다시 할게요. 32번부터. 밑줄 그은 개혁. 외무성 아시아 국장 카푸니스트 백장님. 조선인 망명자 살해 사건이 정변을 일으켜 기존 대신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관료 조직을 구성했고 하지만 일본에 대한 증오심으로 조선 민중들이 개혁에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이게 보니까 베이징에 있는 그 러시아 대사가 본국에 있는 어떤 백작한테 보낸 편지네요. 이건 이제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옥균이 그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상하이로 넘어가는데 그 상하이 어떤 호텔에서 암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상하이 주재 그 러시아 공사가 본국에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 사료예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찾으면 됩니다. 정변을 일으켜서 기존 대신들을 몰아냈다. 새로운 관료 조직을 구성했다. 그걸 보고 이제 갑신정변인 걸 알아야 되겠죠. 기역 집강소를 중심으로 시행된 건 동학 농민운동, 니은 토지의 균등분배 추진. 이것도 동학 농민운동이죠. 토지를 평균 분작하라 그러잖아요. 디귿 청의 군사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갑신정변 맞네요. 10. 국가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하자. 이것도 맞죠? 제가 그 갑신정변 개혁정강 14개 중에서 4가지 매우 부정했었죠. 청나라의 조공을 폐지하자. 문벌을 타파하자.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하자. 그리고 마지막 뭐였지? 해상공국을 혁파하자. 이 4가지만 외워보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4가지 중에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입니다. 3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본국은 서양의 여러 나라 중 귀국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에 짐이 빚고 아끼는 내무부 사가를 초대주미공사에 임명한다. 초대주미공사 하면 이 사람이 딱 나와야 됩니다. 바로 박정양이에요. 박정양은 일단 초대주미공사 무조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뭐 하고 뭐 중추원 관제를 개편했다 추진했다. 이두 가지 알고 계시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1번 대성학교를 설립한 건 안창호죠. 시민의 안창호. 2번 서유건문 집필은 6.1춘. 3번에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한 건 양기탁. 4번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간 거는 이준, 이휘종, 이상설이죠. 5번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인물 문제도 이렇게 기출을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향은 초대주미공사, 그리고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했다. 34번 가겠습니다. 다음 조약이 맺어진 배경. 제1조 중국 상무위원이 조선의 항구에 주재하면서 본국 상인을 돌본다. 중국과 관련된 조약이네. 제2조를 보니까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뭔 일이 터지면 중국 상무위원이 체포해서 심히 판결한다. 이거 치해법권, 영사재판권 이야기하고 있네요. 무슨 조약이죠? 이게 임오군란 이후에 맺어진 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정정입니다. 배경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임오군란 찾으면 되겠죠. 1번, 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아니죠. 1885년이니까 이거 땡이고. 2번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이것도 1885예요. 3번에 99인들이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임오군란이라는 말이 나와졌네요. 3번이 정답이고, 4번 희전상인들이 철시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1890년대입니다. 5번에 운요호 사건은 이건 뭐 한참 전이죠. 이건 1875년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죠. 35번 갑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 땡땡궁을 찾아서.
중화전, 석조전 나왔네, 석조전, 중명전도 나왔네요. 이거 뭐죠? 궁궐, 덕수궁이죠. 옛이름 경운궁이죠. 덕수궁, 경운궁. 봅시다. 1번, 고종이 아관 파천 이후에 환궁한 곳, 경운궁. 맞네요. 덕수궁 맞네요. 정답은 1번. 2번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것도 덕수궁, 뭐야, 이거. 옳지 않은 거. 그럼 정답, 1번 아니죠. 맞으니까. 2번도 미소공동위원회도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3번. 밀사늑약이 체결된 곳은 덕수궁 중명전. 그 다음에 4번.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는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건천궁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궁궐 안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 덕수궁 석조전이죠. 그러니까 덕수궁은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한 곳, 고종이 환궁한 곳, 그 다음에 밀사늑약이 체결된 곳,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곳. 뭐,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6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 초정부적 정책 의결기구. 총재가 1명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재가 김홍집이고, 그리고 3개월 동안 210여 개 법안을 의결했지만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나왔네요. 김홍집이 총재로 개혁을 했어. 그런데 6개월 만에 폐지가 되었대요. 뭐죠, 이거? 이거 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군국기무처죠. 2차 갑오 때 군국기무처가 바로 폐지되잖아요. 군국기무처를 찾으면 되고,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1번. 공사도비법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맞네요. 신분제 폐지. 1차 갑오개혁. 정답입니다. 2번. 임실농민봉기를 계기로 설치된 거는 삼정 이정청이고, 3번. 조광조의 건의로 협파된 거는 도교행사기구 소격서, 4번. 임진왜란을 거치며 국정최고기구가 된건 비변사, 5번에 소속부서로 교린사, 군무사, 통상사 등 12사를 주었다. 12사는 뭡니까? 통리, 기무, 아문이죠. 37번. 가 지역의 독립운동. 가는 우리나라와 청의 경계지대고 어쩌고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지난해 시찰관 이범윤을 파견했대. 이범윤 나오면 딱 나와야죠. 간도관리사 이범윤이죠. 가족은 그러니까 뭐야? 간도죠, 간도. 자, 1번 숙무학교는 멕시코, 2번 대조선 국민군단은 미국 하와이, 3번에 동제사, 동제사는 중국 상하이에 있습니다. 4번에 중강단이 북로군정서로 개편되었다. 중강단 북간도, 간도 맞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이팔독립선언은 일본 도쿄죠. 38번으로 가겠습니다. 38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한계를 느낀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이 황푸군관학교에 입교했다.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했다. 이 조선혁명간부학교 만들어진 게 1932년입니다. 1932년. 그 후에 일을 찾으면 돼요. 물론 가장 나중 거 찾으면 됩니다. 이후에 사실 찾는 거는. 자, 1번. 민족혁명당이 결성된 거는 1935년이죠. 1935년. 1930년대 초에 한중연합작전 이후에 만주사변 터지고, 만주국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뭉치자. 그래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모두 뭉쳤어. 그게 뭐야? 1935년 민족혁명당. 이게 정답이겠네요. 한번 보죠. 한번 봅시다. 자, 2번. 신체고의 조선혁명선언은 1923년이고요. 3번.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축성회가 창립된 건 26년입니다. 사실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축성회 창립? 이거 사실 잘 몰라도 됩니다. 이게 거의 정답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독립의군부가 만들어진 건 1910년대 초반이고, 1912년인가 13년인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5번. 한성 상하이 연해주 이거 임시정부 통합된 거는 1919년이죠. 이거 우리가 2, 3, 4, 5번 다 모르고 이 민족혁명당 1935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그 김원봉 일당 위주로 이제 당이 흘러가니까 우익 세력들이 이제 거기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뀌고, 그게 이제 국민당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김원봉이 그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고. 기억나시죠? 자, 39번 가겠습니다. 39번. 가나 경문이 작성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가는 왕조의 마지막 군주가 서거하였다. 왕조의 마지막 군주. 순종이죠. 순종이 죽었네. 그리고 무이자. 순종이 죽었으니까 무이자. 순종의 인산일. 순종의 인산일 나오면 1926년 60만세 운동. 그 다음, 나는 궐기하라. 광주 학생 사건을 지지하고 성원하라. 이거 광주 학생 운동. 1929년이네요. 그러니까 1926년 60만세 운동과 1929년 광주 학생 운동 사이면 뭐 나오겠어요? 정우의 선언 아니면 신간이가 나오겠지. 자, 1번. 김상욱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건 1920년대 초입니다. 1923년인가 길 거예요. 자, 2번.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은 1931년부터 34년까지고요. 3번에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 그다음에 4번. 정우의 선언 발표 나왔네요. 정답이네요. 우리 60만세 운동 이후에 그 민족 유일당 운동이 펼쳐지고, 사회주의 세력들이 정우의 선언을 발표하고 뒤이어서 신간회가 만들어지죠.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신간회가 광주 학생 운동을 지원하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죠. 자, 5번. 배고인 사건 날조.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이 날조 이후에 시민회가 해체가 되죠. 이거는 1911년입니다. 1910년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 보니까, 풀다 보니까 44회라는 걸 이제 느꼈어요, 다시. 이 최근 문제들 중에서는 44회하고 50회가 좀 어려웠었죠. 40번 봅시다, 40번.
가 군대에 대한 설명. 부대 문제네요.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 뭡니까? 이거 한국광복군이죠. 충칭의 예터. 한국광복군 관련된 거를 찾으면 됩니다. 우리 그 부대 문제를 그 선택지 쭉다 해봤잖아요. 봅시다. 1번 김좌진의 지휘 아래 활동한 거는 뭐죠? 북로군정서. 자, 2번 자유시 참변으로 타격을 입은 건 대한독립군단. 3번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한 거는 한국광복군 맞네요. 정답은 3번.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는 조선의용대. 아, 5번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했고 이런 호로 쌍사자 이거 뭐죠?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아, 쉽죠? 이제 군대 문제 나오면 쉬우실 거예요. 해보면 쉽습니다. 나오는 게 계속 나오니까. 자, 41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수 있는 일제의 정책.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이 시기.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무단통치 시대죠.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내 땅을 뺏기고 그래서 이제 간도로 많이 이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1910년대를 찾으면 됩니다. 1번 국가총동원법은 이거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죠. 그러니까 땡이고. 자, 2번 도평의회 등 자문기구를 설치하였다. 아, 이건 문화통치 1920년대입니다. 이런 뭐 지방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했다. 의결권도 없었어요. 아, 그 얘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의회 막 만들어주는 척 했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지방의회들을 만들어졌었죠. 그게 문화통치의 뭐 호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3번 제정금은 매각타 화폐정리 사업. 이거는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부터 1909년까지 그 1900년대 만국의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4번 회사령을 적용하였다. 맞네요. 1910년. 정답은 4번 회사령. 5번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보호관찰령은 뭐지? 1936년이죠. 그리고 조선사상범 예방국 운영은 1941년이죠. 이제 나오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좀 식상할 거예요. 이제. 42번 가에 들어갈 내용. 우리 학회는 연해주 지역에서 최재형 선생이 뭐 어쩌고 연해주 독립운동을 찾는 문제입니다. 최재형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1번 권업회 조직과 권업신문 발간. 연해주 맞네요. 이거 정답일 것 같은데요. 자, 2번 서전서숙 설립은 이건 북한도 이상설이고. 3번에 신흥무관학교는 서간도고. 4번에 한인내국당 결성은 백범 김구조. 5번에 신한청년단 파리 강화회의는 김규식이고. 1번 맞습니다. 최재형 선생의 권업회 조직과 권업신문 발간. 연해주 맞네요. 43번 밑줄 그은 부대 활동. 부대 문제가 또 나왔네. 부대 문제. 자, 총사령 지청천 쌍성보 전투 한국독립당 산하부대의 한국독립군 뭐야 북만주에서 지청천 이런 호로 쌍사자라고 했었죠.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 그렇죠. 봅시다. 1번 동북항일연군으로 유격전을 전개했다. 동북항일연군 나오면 뭐라고 했죠? 이거 얘네들 북한 애들 있죠. 김일성 애들. 땡이에요. 자, 2번 대전자령 전투 나왔네요. 정답은 2번. 3번 간도참변 이후 자유시로 이동한 거는 대한독립군단. 4번 홍범도 부대와 연합해서 청산리 전투한 거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죠. 5번 조선혁명당의 군사조직 남만주. 이거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입니다. 자, 44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가는 나의 연령이 이제 70하고 이거 뭐야 3인바 나에게 남은 이거 현대사 문제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현대사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44번이 현대사가 왜 나와. 자, 45번 가 단체의 활동. 아, 예심 종결 결정문. 피고 이극노라고. 최현배. 이극노 최현배가 나오면 이게 뭔지 알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최현배의 10명은 어쩌고저쩌고 읽다가 문화운동 중 중심이 되는 어문운동의 방법을 취하여. 마지막에 또 보니까 조선의 어문운동을 전개해왔다. 이거 조선어학회 그 사건인데 잡히고 나서 그 재판 판결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어학회를 찾으면 돼요. 조선어학회 하면 뭐 나와야 되죠? 우리 그 한글 맞춤법통이랑 제정한 거하고 또그 표준어 제정한 거, 또 우리말 큰사전 편찬한 거,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1번 여주당전서 간행 사업을 계기로는 조선어학운동이 시작되었고, 2번 한글 맞춤법통이랑과 표준어 제정 맞네요. 정답은 2번. 3번 국문연구소가 세워진 거는 1907년이죠. 제일 처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문연구소, 조선광문회, 조선어연구회, 조선어학회 이 순서대로 간다고 했죠. 4번 개벽과 신여성 잡지 가능한 건 전도교. 5번에 민립대학 설립운동 전개한 거는 1920년대 민립대학 설립 기성회죠. 46번 가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사회 모습. 제1조 17년 이상 제국 신민인 남자는 육군에 지원해라. 이거 육군 지원병 제도입니다. 육군 지원병 제도도 그 1937년에 중일전쟁 이후에 그 1938년에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938년 이후에 사실을 찾으면 되죠. 아마 근데 이 문제는 그냥 그뭐 3점짜리 문제지만 결국에는 그 국가총동원법 또는 민족말살정책 찾으라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1번 신간의 간부로 활동하는 뭐 변호사. 신간은 1927년이니까 땡. 자, 2번 원산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이거는 1929년이죠. 땡이고. 3번 부민관에 폭탄을 설치하는 대한내국청년당원. 이거는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선택지입니다. 이 경성 부민관 폭탄은 1945년 7월에 터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부민관을 자 몰랐다고 칩시다. 몰랐다고 치고 4번 봅시다. 4번 잡지 어린이. 잡지 어린이는 뭐랬죠? 제가 1923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간행이 됐다고 했었죠. 땡입니다. 5번 조선물산 장려회, 물산 장려운동, 1920년대죠. 땡이에요. 그러니까 1, 2, 4, 5번이 다
1920년대 아니면 30년대 초까지예요. 그러니까 부민관 폭탄 설치 이거 몰랐더라 하더라도 소거법으로 풀수 있었던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44회가 이제 끝나는데 20분 걸렸어. 확실히 좀 다른 회차에 비해서 좀 어렵긴 했네요. 바로 45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 벌써 뭐가 풀려. 큰일 났네요.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 가. 제7번. 일본국 인민은 현행 화폐로 조선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일본 화폐 사용에 관한 조약이 뭐죠? 강화도 조약. 불혹이죠, 불혹. 나. 제6칙. 일본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양국의 수출입 허용에 관한 조약은 뭡니까? 강화도 조약 규칙이죠. 그러니까 규칙에 이 양국 수출입 관련된 내용하고 무관세 무역에 관련된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는 불혹이고 나는 강화도 조약 규칙이에요. 자, 1번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된 거는 뭐야 이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정정이죠. 땡이고. 2번 최이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니까 땡이고. 3번 조선 측량의 영향으로 체결된 것도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죠. 4번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도 조미수호 통상 조약. 5번 조일 수호조규의 후속 조치로 체결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강화도 조약의 다른 이름이 뭐야? 조일 수호조규죠. 그러니까 지금 가와나 둘다 조약 이후에 불혹과 규칙이 그 다음에 체결이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자료의 사건 이후의 사실. 해산 결의 이틀 전 어쩌고 둘째 줄에 보니까 한국 군대 해산 나왔네요. 한국 군대가 해산됐대.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고 또 정미 7조약에. 그럼 그 이후에 일이 뭐겠어? 정미 의병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있죠. 봅시다. 1번 민영환 등이 자결로서 항거한 건 을사늑약 이후고, 2번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맞네요. 정비후병 때그 대빵이 이인영이었고 그 군사장 허위가 13도 창의군을 지휘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맥아타 화폐정리 사업이 시작된 건 1905년입니다. 정비후병 이전이에요. 4번에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에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니까 이것도 땡이고, 5번에 구식군대가 난을 일으켜 임오군란이 갑자기 왜 나와. 땡이죠. 자, 33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 가는 안창호, 양기탐, 이승훈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다. 이거 신민회죠. 공화정치 국가 수립 주장, 실력 양성, 신민회 맞네요. 신민회를 찾아봅시다. 1번 연통제는 임시정부고, 2번 황무지 개강권 요구 저지는 보안회, 3번에 중치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은 독립협회, 4번 복벽주의를 내세워 의병을 준비한 건 독립의군부죠, 5번에 남만주 삼원부의 독립운동기지 건설, 신민회 맞네요. 거기다가 뭐 했어? 신흥강습소 만들고, 그게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이어지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34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 개화당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뭡니까 이거? 1884 갑신정변이죠. 박교수의 사랑방 젊은이들. 맞죠. 그들이 정변을 일으켰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거사 실패 후 망명. 갑신정변을 찾으면 됩니다. 1번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하였다. 정답이네요. 김옥균, 박영효, 뭐 서재필, 홍영식, 서광범 뭐 이런 사람들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입니다. 2번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파견이 되죠. 3번 구본 신참에 입각한 개혁. 이거는 대한제국 관무개혁이죠. 4번 독립기무아문 설치. 이건 1880년 민씨정권 개화정책을 독립기무아문이 맡아서 했죠. 자, 5번 개혁의 기본 방향인 홍범 14조. 이건 제2차 갑오개혁이죠. 땡.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갑시다. 자, 35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황룡촌 전투를 하고 우금치 전투를 하고 또 삼례 집결 뭐 나오고 동학농민운동이네요. 자, 1번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봉기한 거는 을사의병이고, 2번에 백낙신의 탕약이 발단이 된 거는 진중일란이고, 3번에 직방서를 중심으로 패전개혁한 실천. 정답이네요. 자, 4번 유계춘 중심으로 진주성을 점령한 건 진중일란이고, 5번 홍의정군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이게 잘 싸운다 곽재우. 아, 맞나? 곽재우는 임진왜란 때 장군이에요. 홍의장군 빨간 옷 입었죠. 36번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설명. 광주 고보와 중학생 충돌 사건. 이거 뭡니까?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이죠. 1번 순종의 인산일. 이거는 1926년 60만 세 운동이고, 2번 일제의 무장 통치를 완화시키는 배경이 된 거는 3.1 운동, 3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된 것도 3.1 운동, 4번에 대한민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뭐죠? 이거 국채보상운동이죠. 5번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동맹휴학의 도화선이 되었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37번 가와나 사이의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가는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거 쭉 가다가 마지막에 임금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거 고종이 그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거 환구단에서 그 황제 즉위식 하고 대한제국 선포하던 그때입니다. 뭐야 또뭐 있어? 나는 본소에서 대한민국 국제를 잘 상의하고. 이것도 뭐 대한제국 그
뭐야, 이거, 나는, 이거 뭐야, 대한제국 업적 중에서 대한국 국제 반포하는 업적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문제 자체로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가 이 대한제국 선포가 1897년이고, 그리고 대한국 국제 반포는 189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97년부터 99년 사이에 일어난 그 일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말도 안 되는 선택지들이 있을 겁니다. 자, 1번 보죠. 영어 아리랑. 아리랑은 1926년이잖아요. 이거 땡이고. 관민공동회 연설하는 백정. 독립협회가 1896년에 만들어지고 관민공동회가 1898년에 열립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걸 아마 몰랐다고 칩시다. 자, 3번 볼까요? 유경공원은 1880년대잖아요. 1886. 그 다음에 4번. 경부선 기차를 타고 경부선 개통은 1905년입니다. 이거 땡이고. 5번에 근우회. 이거 근우회도 신간의 자매단체니까 1927년, 1920년대고. 그러니까 사실 2번을 몰랐다 치더라도 충분히 소거법으로 풀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관민공동회가 1898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38번 갑시다. 38번. 가 종교의 활동. 오석, 김혁.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철이 창시한 가에 귀의하였다. 나철 하면 딱 나와야죠. 대종교가 나오죠. 뭐. 대종교 하면 선택지는 뭐 중간간 나오겠지 뭐. 자, 1번. 개벽 신여성 답지는 천도교. 나온 거 계속 나옵니다. 자, 2번. 만세보신문은 천도교. 3번에 이화학당은 기독교. 4번에 중광단 조직. 대종교 맞죠? 정답은 4번. 5번에 박중진의 새생활운동은 원불교 땡. 자, 39번. 밑줄 그은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설명. 조선 총독부에 폭탄이 투척되었어. 이거 뭐 밑에 안 읽어봐도 의열단이지. 1921년에 의열단 김익상이 그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죠. 올해가 2021년이니까 김익상이 총독부 폭탄 던진 거 100주년입니다. 아무튼 의열단을 찾아봅시다. 자, 1번. 조선혁명선언이 활동 지침이었다.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신채호가 만들었죠. 1번 정답. 2번. 윤봉길, 이봉창이 당원인 거는 1930년대 초 김구의 한내국단입니다. 3번.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거는 친한청년단의 김규식. 4번에. 신흥무관학교는 이회영, 이상용, 뭐 이런 사람들이죠. 5번.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 한인 비행학교를 세웠다. 이거 이전 영상에서도 나왔던 선택지입니다. 노백린이라는 사람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세웠다고 했었죠. 자, 4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상황 이후의 사실을 찾는 문제. 이후,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두 번째 겨울을 냈대. 1937년 이후에 겨울을 두번 났어. 그러면 1939년쯤 됐겠네.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금부치를 팔러 그 뭐야 갑으로 내려오던 그 뭐야, 폐물을 내놓았대. 폐물로 내놨대. 무치들을. 뭡니까? 이거 공출이죠, 공출. 전시 총동원 정책이겠지. 찾아봅시다. 1번. 조선농민 총동맹 결성은 1927년이죠. 자, 2번에 정우회 선언은 1926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발표는 1941년이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 청산리 전투도 1920년 땡이고, 원산총파업도 1929년. 3번 빼고는 다 1920년대네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41번. 가하단체에 대한 설명. 총사령 박상진이 이끌었다. 예, 쭉 읽어보니까, 이게 뭐 총사령 박상진이 거의 유일한 힌트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단체죠? 1910년에 제가 국내 독립운동 단체를 딱 두 개만 외우라고 했었죠. 임병찬의 독립운동하고 박상진의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 특징이 뭐죠? 공화정체의 국가건설을 지향했다. 그리고 총사령이 박상진이다. 또 군대식 조직이다. 찾아봅시다. 1번. 공화정체의 국가건설 지향. 뭐 바로 나왔네. 또 정답은 1번. 2번. 임시정부 주도로 결성된 거는 뭐 많죠. 많지. 근데 이거는 무엇보다 시기가 안 맞아. 대한광복회가 임시정부보다 이전에 만들어졌으니까. 땡입니다. 웹툰 새로 업로드됐다고 보라고 알림이 오네요. 어디까지 있어? 대한광복회. 3번 날짜인가요? 봉오동전투. 봉오동전투 이끌은 홍범도의 그 대한독립군하고 다른 부대 연합해서 했죠. 자, 4번. 구미위원부의 외교활동은 임시정부고. 그다음에 5번에 중국군과 영릉가전투는 이거 남만주, 양세봉, 조선혁명군이죠. 42번 보겠습니다. 42번.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시기 찾아봅시다. 본 국민대표회의는, 어이구, 이거 이름이 바로 나왔네요. 임시정부 이거 국민대표회의 우리 연도 기억하고 있죠? 1923년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1초 컷입니다. 이거는 문제 무조건 1초 컷이에요. 정답은 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1925년 중요하다고 한것도 나왔네. 박은식이 대통령이 되는 그 사이에 들어가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의 일제 정책. 안으로는 세계적 불안의 여파를 받아서 우리 조선 내부의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어쩌고 저쩌고 써 있고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차별 대우를 철폐하고 이거 문화통치네요. 문화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사이토 마코토 총독 이름도 나왔네요. 문화통치를 찾으면 됩니다. 이게 43번인데 1920년대가 나오네. 1번 국민징용령 시행 1939년이죠. 2번 조선 태영령 이건 1910년대 문화통치 땡이고 3번 삼미정식 계획 나왔네요. 1920년대 삼미정식 계획. 정답은 3번. 4번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은 1936년이고 5번에 회사령 제정도 1910년이죠. 자, 44번 가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 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성을 촉진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그리고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이거 신간회의 감정이죠. 우리 그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를 신간의 그 결과물이죠. 신간회가 60만 세 운동 이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졌고 사회주의 세력들이 정부에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신간회 창립되고 신간회가 광주학생 운동을 지원했다. 정답으로 나올 거 뻔하죠. 광주학생 운동 나오겠지. 자, 1번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되었다. 일환으로 결성되고 뭐 이게 나왔네. 1번 이게 정답이죠. 민족유일당 운동 일환으로 결성된 거 맞죠? 자, 2번 이상설, 이동희를 정부통령으로 삼은 거는 연해주에 대한 광복군 정부고, 3번에 배보인 사건을 해제된 건 신간회가 아니고 신민회, 4번에 총독부에 국권만한 용어서를 발송하려 한 거는 독립의군부고요, 5번에 오산학교 대성학교 세운 것도 시민회입니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45번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다음 인물, 의열단을 조직한 김원봉입니다. 조선혁명간부학교 설립하고 민족혁명당에 조선민족전산연맹 결성하고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고 임시정부 군부부장까지 다 나와줬네요. 사례 김원봉을 찾아봅시다. 자, 1번 안 나온 게 뭐였지? 자, 대조선국민군단 이거는 하와이의 박용만이고요. 2번에 한국광복군 부사령관 이거 김원봉 맞습니다. 사령관은 진정천이었고 이 조선의용대가 그 뭐야 한국광복군과 합쳐지잖아요. 42년에 그래서 이제 한국광복군 부사령관도 하고 임시정부 군부부장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3번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만주군이고 4번 한국 독립군 쌍성모 전투 누굽니까 이거 이런 호로 쌍사자 지청청이죠. 자, 5번 조선 건국 동맹 결성은 영령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5회를 마치고 46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회는 44회보다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물시험이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46회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서신이 교환된 이후의 사실 편지를 봅시다. 대원군기야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이거 뭔지 알죠? 흥선대원군 그 무덤을 팠대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죠. 우리 그 병제 병호 신 순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인박해, 제네럴 시모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심의양요.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유죠. 자, 1번 어재현 부대 광성부 황전 심의양요 나왔네요. 정답은 1번 2번 외교장각 의궤가 약탈된 건 병인양요고 3번에 제네럴 시모노 그 이전이고 4번 로즈제독 정미제독 영화진 침입 프랑스 정미제독 병인양요죠. 5번에 양원수 부대가 정육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했다. 역시 병인양입니다. 정답은 1번. 3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을 설명으로 오른 거. 자, 난군이 궐을 침범했다. 군인 봉급을 몇 달 동안 지급하지 못했다. 군인들이 난리를 일으켰다. 뭡니까 이거? 1882년 임오군란이죠. 그런데 그 밑에 뭐가 나왔다. 중전의 국상이 공포되었다. 이거 괜히 밑에까지 또 읽었다가 이거 이거 일빈사변인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더 읽어보니까 국상이 와전되어 사실이 아님을 알았다고 돼 있죠. 중전 민비가 죽은 줄 알았어. 국상이 공포됐어. 장례식. 근데 나중에 와전된 거 사실이 아님을 알았어. 뭐죠 이거? 이거 이모군한테 흥선대원군이 잠깐 재집권했을 때 그때 민비가 안 보니까 죽은 걸로 해가지고 그 장례식 치른 그 이야기죠. 이모군란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했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게 이게 동감부는 을사늑약 이후에 1906년에 만들어지니까 이건 지금 임오군란 1880년대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죠. 땅이고. 2번에 독립기무아문이 설치되는 배경. 독립기무아문은 1880년 설치니까 임오군란 이전입니다. 3번 홍범 14조는 2차 가보계약이고 4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바로 재물포 조약이죠. 임오군란의 결과입니다. 정답은 4번. 5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된 거는 강화도 조약 1차 수신사죠. 33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 콜랭 드 플랑시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가 본국에 있는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울에서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고문 체류를 반대하려 한다. 그리고 또 이를 주도한 이 단체가 길거리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러시아 교관들, 고문들, 체류 반대 운동한 게 누굽니까? 독립협회죠. 독립협회가 러시아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본국에다가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독립협회를 찾으면 돼요. 참고로 지금 여기 편지 보내는 플랑시라고 하는 사람이죠. 플랑시라고 하는 프랑스 공사가 우리 문화재를 엄청나게 프랑스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의 도자기들, 고서들 싼값에 엄청나게 싼값에 사가지고 프랑스로 가지고 갔어요. 지금도 그 프랑스 국립박물관이라든가 그 여러 박물관에 가면 이 플랑시가 기증한 우리 책들과 이런 플랑시 박물관이 따로 있었나? 아무튼 우리 책들, 도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튼 자 독립협회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만세보 신문 만세보는 천도교고 2번 일본의 황무지 개헌권 이건 뭐 보안이죠. 나온 것도 나오죠. 빨리 갑시다. 자 3번 중치현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 독립협회 정답 선택지로 가장 잘 나온다고 했던 그 의회 설립 중치현 개편 나왔네요. 정답은 3번 4번의 독립공채 발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5번 대성학교 오산학교도 시민회 아이고 나오는 게 계속 나오니까 자 34번 밑줄 그은 내각에서 추진한 정책 태양력을 채택했대. 태양력. 태양력이 무슨 기억이죠? 을미 기억이죠. 태양력 채택, 뭐 건양연호 사용, 또 소학교가 설치되고 우체사를 두고 또 제일 중요한 단발령이 실시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자 1번부터 봅시다. 건양연호 제정 맞네요. 바로 나왔네요. 정답 1번이고 2번 팔도를 23부로 개편한 건 2차 가보개혁이에요. 2차, 2차. 3번 원수부 설치는 대한제국 광무개혁이고 방문국을 설치하고 한성수문을 발행한 건 뭐 민시정권 개화정책이고요.
공사도 비법을 적폐했다. 신문제가 폐지되었다. 또 과거제가 폐지되었다. 1차 바보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1번 을미개혁 권역연호 사용. 35번 가겠습니다.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다뉴바 애국선열 기념비. 리들리 한인이민 역사 기념가. 장윤환 전명운 의거지. 장윤환 전명운의 스티븐스 암살. 여기 어딥니까? 미국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미국 지역에서 이런 운동을 찾으면 돼요. 자, 1번 신흥강습소는 서간도고, 2번 해조신문은 연해주입니다. 3번 서전서숙은 이상설 북한도고, 자, 4번 대한인국민의 미국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5번에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하여 대일항전을 준비하였다. 이거는 뭐 거의 안 나오긴 한데, 이건 이제 그 중국 합지방 그쪽에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을 찾는 문제입니다. 천수평에서 북로군정세의 기습 공격을 받아 어랑촌도 나오고, 이거 뭡니까 이거? 천수평, 어랑촌, 완루구 뭐 이런 지역들 합쳐서 청산리잖아요. 청산리. 그러니까 청산리 대첩 이후의 사실을 찾으면 돼요. 청산리 전투가 1920년입니다. 그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자, 기역.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구약전. 이거는 1907년이죠. 1907년 정미의병이니까. 정미의병 이후니까 땡이고. 니은 중국 군벌과 미스야 협정. 이거는 1925년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3부의 독립운동을 방해하려고. 맞네요. 1925년이니까. 디귿 남한 대토벌 작전. 이것도 기역처럼 정미의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죠. 1909년이니까 땡. 리을 독립군이 자유시로 이동을 했다. 이게 1920년 12월에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천변은 1921년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 후에 간도천변. 그러자 대한독립군단 조직하고 그들이 그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되죠. 리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네요. 37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 임병찬의 비석. 임병찬은 고종의 밀지를 받아 뭘 만듭니까? 독립의군부를 만들죠. 나올 거딱 하나 있죠. 국권만한 요구서 제출을 계획하였다가 아마 나올 거예요. 봅시다. 1번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된 거는 신간회. 2번 백오인 사건으로 해제된 건 신민회. 3번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한 건 사회주의 세력들이고. 자, 4번 백산성회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한 건 임시정부. 5번 국권만한 요구서 제출 계획 나왔네요. 정답은 5번. 자, 38번 학생들이 발표하고 있는 인물. 그가 리순에서 재판받는 장면. 사형 판결을 받고 동양평화론을 저술했다. 누굽니까 이거? 이거 리순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안중근이죠. 안중근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1번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건 의열단의 나석주입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 맞네요. 안중근. 2번이 정답. 3번 한인애국당 결성은 김구고. 4번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운 건 김원봉입니다. 5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한 건 이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요즘 핫한 이재명이죠.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정답은 2번입니다. 이등병, 이토 히로부미 죽였죠. 39번. 아이고, 아프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 김마리아. 정신여학교 교사. 일본의 유학. 28 독립선언에 참여. 고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고종의 인산위는 뭐야? 3.1운동이죠. 3.1운동 찾으면 됩니다. 1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은 건 의열단이고. 2번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한 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 3번 박상진이 주도한 대한광복회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 박상진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중반입니다. 15년인가 16년인가예요. 그러니까 3.1운동 전이에요. 자, 4번 전개 과정에서 제암리 학살이 일어났다. 맞네요. 우리 그 3.1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답은 4번. 5번 대한일신보의 적극적 후원이 뭐야? 국채보상운동이죠. 자, 40번 가겠습니다. 가에서 많이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하나씩 보죠. 자, 1번 잡지 한글은 조선어 연구회에서 처음 간행을 하죠. 주도한 사람이 최현배라는 분입니다. 아까 그 조선어학회 그 판결문 거기에 나왔던 사람이죠. 이등노하고 최현배가 나왔었잖아. 맞습니다. 최현배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선어학회에서도 꾸준히 참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신체화라고 되어 있네요. 땡. 2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참여했다. 뭐 참여한 사람이 많이 있겠지. 근데 사료 내에서 고르자면 이윤재라는 분입니다. 땡이고. 자, 3번 민족의 얼을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추진하였다. 정인보. 맞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인보는 얼, 문일평은 도선심. 둘다 조선학 운동이죠. 자, 4번 을지문덕전을 집필하였다. 을지문덕은 신채호입니다. 땡이고. 5번 사회 조선사회 경제사 정체성론 방박 권박. 연장문이죠. 땡. 아, 41번 가겠습니다. 다음 공보 발표 이후 임시정부의 활동. 임시정부 공보 제42호.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을 탄핵한다. 오, 탄핵한다. 세 번째 보니까 뭐 있어?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이게 언제입니까? 1925년이지. 그러니까 1925년 이후에 임시정부를 찾으면 됩니다. 1번. 삼균주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을 발표해야 돼. 이거 정말 지금 많이 나오죠, 선택지. 이 시기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1941년이죠. 조소왕이 만든 거죠. 충칭 정착 후니까 정답이네요. 1번. 2번. 무장투쟁 참의부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1924년이고요. 3번. 한인 비엔학교 설립은 1920년. 아까 말했죠. 노백린, 노백린이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다 설립을 했고요. 자, 4번.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이고. 5번에 파리 강화의 대표단 파견은 1919년입니다. 자, 1번이 정답이네요. 42번.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 옳은 거 찾습니다. 자, 살자는 부르짖음. 나날이 가난해져 갔다.
조선물산 몸에 걸고 조선물산 입에 넣고 조선물산 팔고 사네. 물산 정전 운동이네요. 기역 조만식 등 조만식 등이 주도로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맞네요. 자, 2번. 자작회, 토산, 내용 부인회 등이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역과 디귿. 정답 1번이네요. 자, 디귿. 국채보상 기성에는 국채보상 운동이지. 뭐야, 이거. 리을. 일본, 프랑스 등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은 거는 이건 원산총 파업입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1번이네요. 43번. 가법령이 적용된 시기에 일제 정책. 한일병합 이후에 기업들이 막 발응해가지고, 뭐야, 이거 봐요. 뭐야, 또 회사가 증가한다. 그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뭐야? 가를 공포해가지고 허가주의를 채택한대. 허가주의. 우리 신고주의에서 허가주의로, 아니, 허가주의에서 신고제로 나중에 1920년대 바뀌잖아. 그럼 이건 뭐겠어? 회사령이지, 회사령. 우리 허가받아야 회사 만들 수 있었잖아요. 1910년대 무단통치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 땡이죠. 2차는 20년대예요. 3차는 30년대고, 4차는 40년대입니다. 2번. 범죄 직결례. 직결처분. 정답이네요. 무단통치. 2번. 정답입니다. 3번. 조선사상범 예방국군령은 1941년이고, 땡이고. 4번. 농촌진흥운동은 일제가 주도한 운동인데, 1930년대입니다. 자, 5번. 국가총동원법도 1938년이고요. 아, 이제 막, 또 졸리네. 아, 오래 해서 그렇구나. 44번. 밑줄군 운동에 대한 설명. 아, 이걸 탑 모양을 보니까, 딱 보니까, 진주의 형평탑입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운동이고,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라. 이거, 형평운동 문제에 자주 나오는 말이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었죠. 1920년대 형평운동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 잡지, 동광을 발행하였다.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선택은 아니지만, 1920년대 안참호가 만든 수양동호회라는 그 단체에서 만든 잡지입니다. 주인공으로 절대 안 나오니까, 그러시면 돼요. 2번, 2번, 김광재의 발의로 시작된 거. 뭐죠? 김광재, 서상돈의 발의로 대구에서 시작됐다. 국채보상운동이죠. 땡입니다. 3번,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은 광주학생운동이고, 4번,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 형평운동. 맞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배우자 가르치자 동아일보 분화로도 운동이죠. 땡. 45번, 가군사조직에 대한 설명. 오늘날 동양의 강도 일본 군벌은 아시아를 침략하고 쭉쭉쭉쭉쭉 줄이다 보니까 중화민국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다. 이게 뭐야? 중일전쟁 그 1937년 그 이후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쭉 읽다 보니까 중간에 따옴표를 그뭐 해가지고 나오네요. 뭐가 나와?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기치 아래 일치 단결. 제가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나온다. 머릿속 무조건. 조선 의용대 문제라고 했었죠. 정답 선택지는 딱 하나 있습니다. 자, 1번. 영릉가 전투는 우리 그 남만주의 양세봉. 조선혁명군이죠. 45분까지 하고 46회까지 하고 잠깐 물좀 마시고 올게요. 1번 했고, 자, 2번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지공작전은 이거 한국 광복군이고, 3번 동북 항일 연군 나오면 머릿속 북한놈들 김일성이라고 했죠. 땡. 4번 쌍성보 중국 호로군이고, 뭐 연년이 호로쌍사자 같은 북만주 지청천 한국 독립군이죠. 땡이고, 5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조선의용대의 정답 선택지입니다. 저 사료 그 마지막에 장제스 위원장 나오잖아요. 장제스 위원장 아래 함께 모여 그 얘기가 뭐야? 국민당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뭐 내용이죠. 잠깐 멈추고 제가 후딱 물을 먹고 와서 47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47회 바로 가겠습니다. 29번. 가 사건의 원인. 프랑스에서 의회 모사본을 발견했다. 가 사건 당시 프랑스군이 외교 장각 의회를 약탈했는데, 뭡니까 이거? 병인양요죠. 병인양요의 원인, 병인 박해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뭐 이런 거 일촉즉시 가능하잖아요. 자, 1번 고종이 국외 중립 선언을 한 거는 용암포 사건이고, 용암포 사건 그 이후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러일 전쟁 그 뭐야 느낌이 나니까. 국외 중립 선언을 한 거죠. 땡입니다. 자, 이번에 함경도 관찰사가 방공령을 선포했다. 이거 1883, 1883년. 이거 안 했나? 왜 이렇게 안한거 같지, 이걸?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있는데, 이때 그 방공령에 관한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방공령이 선포되는 건 1889년이에요. 병인 박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땡입니다. 3번. 오페르토 도굴 사건도 아니죠. 이거 병인양요 이후의 일이니까 병제 병신이잖아. 4번. 유한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한 거는 이모군란 때문에 들어온 거고, 5번 병인박해로 천주교 선교사 그 신자들이 채용되었다. 병인박해 정답이네요. 자, 30번 빨리 합시다. 아유, 아프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 가는 왕이 즉위하였는데 12살이야. 그래서 누구야,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 대원군이 잘못했다. 탄핵 상소. 그럼 이 사이에 올게 뭐겠어? 흥선대원군 업적이 나오겠지. 찾아봅시다. 자, 1번. 사창제가 실시되었다. 맞네요. 환곡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했죠. 정답은 1번. 2번. 속대전 편찬은 영조. 3번은 장용영 설치는 정조. 계약조는 세종. 5번에 백두산 정기비는 숙종. 이거 무슨 선택지가 완전 기본 선택지네. 자, 31번.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
조선의 가장 시급한 외교 사안이 무엇인가요? 러시아를 막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물어본 사람이 누구야? 김홍집이죠. 김홍집. 대답한 사람은 누구겠어? 황준원이라는 사람이죠. 2차 그 수신사 이후에 조선 침략을 들여오는 그 즈음의 그 대화입니다. 그 이후의 사실을 찾으면 돼요. 자, 기억. 운요 사건은 강화도 조약 이전이니까 이거 아직 땡이지. 1차 수신사도 아직 그 파견 안 했을 때입니다. 자, 땡이고. 자, 니은.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했다. 이것도 땡이지. 자, 디귿. 영남 만인소. 잠깐만. 그쪽. 자, 디귿에 영남 만인소가 올라온다. 맞죠? 이거 조선 측량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 이만손하고 그 영남 지역 유생들이. 만인소. 영남 만인소. 상소를 올리죠. 디귿은 맞는 거고. 자, 리을. 그렇지. 미국과 연결해야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도 맞죠. 답은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네요. 제가 지금 잠시 정신을 잃습니다. 지금 졸려가지고. 32번.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찾아라. 영국군 묘지 무단 점령했어. 거문도 사건이죠. 거문도 찾으면 됩니다. 알고 싶다 이거. 정답은 3번. 그리고 뭐야 저 뭐야 거문도 그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이 유배 가서 죽은 것도 거문도가 맞습니다. 자, 33번. 밑줄 그은 개혁 옳지 않은 것. 교정청을 폐지하고 궁극기무처 설치 후에 개혁했다. 궁극기무처가 개혁한 거는 뭐죠? 1차 갑오 개혁이죠. 그 2차 때 궁극기무처가 폐지되고 2차 갑오 개혁이 시작되죠. 자, 1차 갑오는 뭐 있죠? 신분제가 폐지된 거 중요한 거또뭐 있어요? 과거제가 폐지된 거 또. 과부의 제가를 허용한 거, 면자제를 금지시킨 거, 또 은본위제 도입 그런 것들이 있죠. 자, 1번 과거제 폐지 바로 나왔네. 정답 1번입니다. 2번 연자제 금지의 아,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아, 계속 그러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맞아요. 2번도 맞고, 3번 공산노비법 혁파 신분제 폐지 이것도 맞죠. 자, 4번 뭐야? 과부 제가 허용 맞고, 5번 권양 면허 사용은 을미개혁이죠. 정답은 5번이네요. 5번이 잘못됐네요. 자, 34번 가에 들어갈 내용 녹두꽃 동학농민운동인데 가는 전주와 약 체결과 그 전봉준이 체포되는 그 사이의 일. 그러면은 이거 뭐 직방소 그 자치를 실시하는 내용이나 또는 뭐 북적이 집결하는 내용 뭐그 정도 아니면 또 우금치 전투 이세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 자, 1번 최시영이 이대 교주가 된 거는 1860년대니까 한참 전이고 땡이고. 2번 백산봉기는 동학농민운동의 초반 봉기죠. 땡이죠. 3번 우금치에서 관군과 싸웠다. 맞네요. 우금치 전투.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황룡촌 전투 이거는 황토현 전투 이후죠. 땡입니다. 자, 5번 교도신원운동 동학농민운동의 초창기입니다. 교도신원운동으로 시작했죠. 종교적 색채가 강했죠. 35번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라. 가를 보니까 왕이 경복궁을 나왔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하였다. 아관파천이죠. 1896년 나는 짐이 머리카락을 자르니 을미개혁 단발령이네요. 1895 을미개혁 아관파천 을미개혁. 자, 다 광화문을 통해 일본 병사들이 권천궁으로 침입했고 왕후를 시해했다. 을미사변이죠. 그럼 순서가 뭐야?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관파천이죠. 다, 나, 가. 5번이네요. 이 순서 알아야 돼요. 자, 갑오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관파천, 대한제국. 이거는 이야기로 알면 꽤 재밌는 근대사입니다. 굳이 막 외우려고 안 해도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저절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갑오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관파천, 대한제국. 자세한 건뭐 이전 이론 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도서가 반포된 이후의 정책. 여러 신하와 온 백성이 황제의 칭으로 높여라.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대한이라고 하고 광무원년 이거 대한제국 선포하는 겁니다. 광무개혁 내용이 나오겠죠. 자, 1번 신식군대 별기군 이거는 민씨정권 개화정책 땡. 2번 영성사를 파견 역시 민씨정권의 개화정책 땡. 3번에 원수부 설치 대한제국 맞네요. 정답은 3번. 4번에 유경공원을 설립했다는 1886 민씨정권의 개화정책이고요. 5번에 통리기무함은 통리기무함은 1880년 역시 민씨정권 개화정책이죠. 37번 가겠습니다. 가시문에 대한 설명. 독립유공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영국에 있는 베델의 손녀 양기탁과 함께 무슨 신문? 이거 대한매일신보죠. 찾아봅시다. 1번 방문국에서 발견한 거는 한성순복. 2번 최초로 상업광고를 시는 건 한성주보. 3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주장한 거 맞죠? 고종의 친서를 게재했죠. 대한매일신보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 4번의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고 5번에 일장기 삭제한 거 이거 손기정 이거 일장기 말소 사건 이거는 동아일보하고 그 조선중앙일보죠. 38번 소개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도산 땡땡땡 기념관 안창호네요. 시민의 결성을 주도했고 서북학회를 조직하고 흥사단을 창설하고 안창호 맞네요. 뭐가 나올까요? 자, 1번 국문연구소 의원으로서 국문연구에 힘쓴 사람은 주시경이죠. 주시경. 자, 2번 대성학교를 설립했다. 이게 안 나왔구나. 시민의 안창호 맞습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진 건 누구죠? 한인애국당의 이봉창이죠. 자, 4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박은식이고 5번에
13도 창의군을 이끈 사람은 군사장 허위죠. 원래 대빵은 이인영인데, 그때 이인영이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구진상을 당해서 고향에 갔었죠. 그래서 그 군사장 허위가 13도 창의군을 이끕니다. 39번, 가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지역 이주민의 3. 아, 에네켄 농장. 승무학교 나왔네요. 애니깽 나왔고, 승무학교. 어디 됩니까? 멕시코죠. 정답은 5번. 아, 쉽다. 40번. 가 단체의 활동. 박재혁 의사의 의거, 박재혁 의사의 의거입니다. 김원봉, 윤세주가 만주에서 창설.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가 단체 뭐겠어요? 의열단이죠. 의열단 찾읍시다. 자, 1번. 국제보상운동을 후원한 거는 대한매일신보고. 2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맞네요. 아이고, 나온 게 계속 나오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청산의전투는 관련없고. 자, 4번. 구미위원부 이건 임시정부고. 5번. 만민공동회 개최한 거는 독립협회죠.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자. 4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 오늘 종로 일가 사거리에 모인 동기를 진술하라. 독립선언서를 습득했다.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족대표 33인의 성명을 기재했다. 이거 3.1운동이죠. 자, 1번.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 아래 계획된 거는 60만세운동. 2번.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건 3.1운동. 맞네요. 정답 2번. 3번에 배고인 사건 심해. 4번. 한국 학생, 일본 학생 충돌은 광적생운동. 5번. 배우자, 가르치자, 분화로도 운동은 동아일보. 이거 47회는 문제들이 너무 쉽네. 선택지들이 다 쉬워. 자, 4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회운동. 어린 동무들에게, 어린 동무. 이거 뭐겠어요? 소년운동이겠지. 방정환. 또 뭐야. 천도교 소년회. 이게 지금 어린이날 그 기념 선전문입니다. 찾아봅시다. 소년운동. 자, 1번. 동간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이거는 뭐 국채보상운동 정도 될것 같아요. 동간부가 1910년 이전에 있었으니까. 이전까지 있었으니까. 2번. 김광재 서상돈이 주도한 것도 국채보상운동이죠. 3번. 사당 규칙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제가 그 1910년대 우리가 그 뭐야 서립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못 만들게 했어. 그래서 원래 그 있던 서당에다 좀 변화를 줘가지고 서당에서 근대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일본 나쁜 놈들이 서당 규칙까지 만들어가지고 서당 설립조차 이제 허가제로 바꾸게 하는 거죠. 서당 규칙은 사실 소년운동과는 뭐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 천도교 세력이 중심이 되었다. 맞네요. 천도교 소년회.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거는 물산 장려 운동이죠. 좀 전에 뭐야 국채보상운동 뭐야 대구죠 대구. 43번. 밑줄 그은 시기에 일제 정책 애국반 전시 총동원 뭐예요 이거 민족 말살 찾으면 됩니다. 아 이게 중일 전쟁 이후에 침략이 이렇게 확대되던 시기 또 뭐예요 문빼 나왔는데 문빼 있는 거 나오고 출전 군인이 어쩌고도 나오기도 하네요. 자 1번 미스야 협정은 1925년이니까 땡이고 2번의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3번의 경성제국대학은 1920년대고요 4번의 헌병경찰도 1910년대죠 5번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1941년 정답입니다. 44번 갑시다. 끝날 때가 됐는데. 자, 가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 양세봉의 묘 바로 나와야죠. 남만주 조선혁명군 양세봉 영릉가 홍경석 나와야죠. 자, 1번 영릉가 정책에 승리하였다.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 2번 중강단 중심으로 조직된 거는 독립군 정성 3번에 아 저게 소리 나네. 3번 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된 건 대한독립군단 4번 조선혁명 간부학교 세운 건 의열단 5번에 인도 미얀마 전선 투입된 건 한국광복군 자 이제 47회 마지막 문제 봅시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제 45번 보겠습니다. 다음 선언문 발표 이후에 일어난 사실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세 당을 해체하고 새로 한국독립당을 창립했다. 이거 임시정부 영상에서 했었죠. 이게 뭐야 충칭 그 정착하기 그 3, 4개월 전에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잖아요.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는 그래서 1940년 5월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1940년 9월에 충칭이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이 충칭 정착 후에 그 임시정부 문제예요. 자, 봅시다. 1번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 간 거는 1919년이고 참의부, 신민부, 정의부 3부 성립된 건 20년대고 윤봉길 의결은 30년대죠. 32년이니까 4번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 1941년 11월 맞네요. 충칭 정착 후 정답은 4번 5번 국민대표회의는 23년인 거 알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근대사 기출문제 영상 두 번째 또 제가 이제 멱살을 잡았대. 이게 길다 보니까 한 40분이 넘어가고 50분쯤 되니까 잠이 쏟아지네. 이걸 하다 보니까 한 말하면서 막 또 졸려고 그러네요. 너무 길어도 이렇구나. 나도 졸고 있는데 지금 듣는 사람 얼마나 졸리겠어. 죄송하고. 하고 나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자, 아무튼 아픈 목을 감싸고 끝내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근데 좀 선택지가 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답도 보이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딱 보면 딱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48회부터 51회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봅시다.